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2월 1일 갑술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1월이 모두 갔고 이제 양력으로는 2월이 시작이 되죠. 보시면 또 10가지 천간이 돌았기 때문에 갑목이 또 왔죠. 오늘의 주인공은 다시 또 갑목이 되었습니다. 입춘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며칠 뒤면 곧 입춘이죠. 진짜 새해가 왔어요. 진짜 새해는 양력으로 2월 4일. 이때가 입춘입니다. 입춘이 와야 진짜 경자년이 들어와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경자년은 우선 하늘, 땅, 그리고 사람 순으로 들어오는데, 하늘에게는 자월대 열리고요. 이때 병자월이었어요. 지나갔고요. 현재 저희는 정축월에 있습니다. 정축월이라서 땅까지 열린 상황이에요. 이제 사람에게는 갑을병정, 무기, 무인. 무인월일 때 사람에게 드디어 이 경자년이 들어옵니다. 예, 이때가 경자년 띠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태어난 아가들은 기해년생 돼지띠의 아가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베이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기들. 지금 아기들은 돼지띠입니다. 왜냐면 아직 하늘까지밖에 안 열렸어요.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육신을 한번 또 적어볼까요? 정화와 기토 이렇게 와 있죠. 이제 육친 얘기가 나와서 또 이제 재밌는 게 육친을 알아두시면 좋은 게 제가 요즘 주역 다음으로 공부하고 있는 게 육교인데요. 육교에서는 이 명리의 기본적인 것들이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제 천간은 거의 보지 않고 거기서는 지지 중심으로 보던데 근데 이 육친이랑 이런 기본적인 바탕들을 알고 여러 가지 학문에도 적용을 할수 있으니까 사주 명리는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역이나 육교를 들여다봤다면 상당히 애를 먹었을 거예요. 자, 정화는 어떻습니까? 예, 화는 그렇죠. 상관이죠. 네,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 여기 오른쪽에 오행 상생표를 적어 놨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되고요. 저도 이걸 그래서 매일매일 그려놓는 거거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에 지금 핸드폰에서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 유튜브 거기 항목에 보시면 재생 목록 있어요. 재생 목록 가시면 뭐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사주 강의. 요 항목 가셔서 요것만 보세요. 물론 오늘의 운세를 매일매일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 사주 강의에 들어가시면 상당히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웬만한 다른 강의는 안 들으셔도 될 거예요. 기초적인 게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자, 상관이라고 했고요. 이제 기토로 볼게요. 재성이죠. 정재입니다. 해수는 뭘까요? 해수. 인성이죠. 편인입니다. 네, 축은 정재이고요. 자, 그럼 옆에 술토가 보였죠. 술토는 편재입니다. 이제 환경을 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갑목이라고 그랬고요. 해자축의 해수, 장생지죠. 너무 쉽습니다. 자, 해자축이니까 관대지죠. 죽은 관대가 됩니다. 갑목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술토는 뭘까요? 신유술의 술이죠. 양지입니다. 여름에 임묘됐다가 가을에는 절태양이 되니까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오늘의 에너지 정리를 또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에너지는 어떨까요? 지금 보시면 갑목 입장에서 봤을 때 묻히는 환경은 없죠. 묻히는 환경은 없지만 에너지 조절, 힘 조절이 필요한 하루이고 또이 축술이라고 하는 관계가 또 보이시잖아요. 축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시끄럽죠. 형의 관계가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술토에서는 임묘되는 글자들이 있잖아요. 오늘 일진이 술이니까, 술일이니까.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병화도 여기 술에서 임묘가 되죠. 그리고 또 여기도 없지만, 무토도 역시 임묘가 되겠죠. 병화의 기운을 무토는 빌어서 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있죠. 이 술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옆에 축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선은 병화와 무토는 어떻습니까? 식신이고, 나의 어떤 사업이라던가, 일, 재주, 능력,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이건 또 재성이잖아요. 편재. 오늘의 일진으로 봤을 때, 이 식신과 편재가 이 기능을 좀 발휘를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오늘은 아무래도 방해도 많이 받을 것이고, 이 에너지들이 방해도 많이 받고, 그리고 대립도 많을 것이며, 구설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 또 어떤 사람들의 비난,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어떤 질투, 비난, 비난은 제가 방금 적었죠. 그리고 이게 시끄러운 관계니까 아무래도 좋은 일보다는 길보다는 흉이 좀 많겠죠. 보류가 된다거나 지연이 된다거나. 그리고 술은 멍멍이의 글자잖아요. 왈왈왈 짓잖아요. 대립이 있겠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깥과 대립을 하게 되는 그런 운들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싸우지 마십시오.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사건, 사고 역시 서로의 감정 때문에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갑목일관입니다. 갑목일관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와서 비견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양재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나서는 날이에요. 또 그런 도움들이 어떤 물물교환적인 부분이라든가 정신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어떠한 금전적인 투자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음 먹었던 어떤 계획들, 그런 계획들을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는 날이 오늘이 됩니다.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이사를 못 갔어요. 드디어 이사를 갈수 있고 사무실을 빼려고 했는데 그동안 찾는 사람이 없어서 매도가 잘안 됐었던 부분인데 드디어 사가는 사람이 나타나서 진짜 극적으로 거기를 탈출할 수 있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겁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임묘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요. 일적인 어떤 발전도 오늘 술일이라서 멈추게 될수 있고요. 이게 임묘지잖아요, 우선은. 그리고 그런 일적인 발전도 멈추겠지만, 미뤄진다거나, 계획했던 일들이 보류가 된다거나, 언제쯤 해결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한 대기 상황만이 오늘 발생이 될수 있겠습니다. 대기하는 일이 자꾸 생겨요. 기다리는 거죠. 구체적인 어떤 답이 없이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 그래서 을목분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임묘지에 놓이게 되는데 약속을 하시는 부분 또는 물건에 대한 구매 혹은 이제 어떤 거래, 개인 간의 계약, 어떤 기업 간의 뭐 B2C, B2B 이런 매매 건들 이런 것들이 제때 이행되지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류되고 해서 1월 말까지 처리가 되기로 한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병화분들이 지금 딱 2월 초 됐는데 뭐 메일이라던가 어떤 답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나와의 약속들이. 그래서 보류가 되거나 그런 책임들을 담당자분들이 회피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 오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제 탓이 아니에요. 뭐 위에서 뭘 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화를 피한다거나 자리를 피한다거나 문자를 씹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양재 놓이게 되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공부나 시험 혹은
지금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계약이라든가 개인 간의 약속이라든가 그런 거래권들이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고 준비를 하는 날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행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구색을 갖추게 되는 날입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책도 준비가 돼야 되고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드디어 2월 1일에 준비가 완료된다는 것이죠.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독립을 하고 싶은데 독립해야 하는 공간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직장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디어 2월 초가 되어서야 이제 구색이 갖춰졌다는 거죠. 이제 무토를 볼까요? 무토 분들은 편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역시 인묘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무토 분들은 이게 편관이 여자분들한테는 남편도 되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자분들도 이 운세를 보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정관 편관 안 따지고 자식의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정관을 보통 자식으로 봐요. 남자분들은. 그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뭐 남녀 결혼 이런 거 유무 상관없이 본인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흉해요. 길보다는 안 좋다는 거죠. 근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묘지에 놓이게 되면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집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물건들이 하나씩 꼭 있을 거예요. 몇 년씩 가는데도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거나 곰팡이가 쓸어 있는 물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냄비라던가,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고급 외투라던가, 이런 것도 무조건 갖다 버리세요. 정리하십시오. 집안에 지금 먼지 묻고 있는 것들. 그러면 일이 좀 풀릴 거예요, 오늘. 이제 기토입니다. 기토 분들은 오늘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양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예, 정화랑 마찬가지죠. 남편이나 또 이제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나와 연인인 사람 혹은 이제 자식들 이런 분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본인의 일도 사업하고 포함해서 일과 사업 역시 한 단계 더 업이 돼요. 발전하시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요. 기토 분들이 중요한 게 자신감을 좀 가지셔야 되거든요. 오늘 하루는 주말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연락들이 오고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위치와 포지션에 상관없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언제든지 떳떳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검을 볼까요? 네, 경건분들은 편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쇠지에 놓이게 됩니다. 본인의 어떤 곤란한 상황을 도와주거나 수습해주는 사람들의 도움이 계속 이어지는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경건분들은 오늘 위기가 생기더라도 그분들의 도움 때문에 극복하시게 되는 날이에요. 힘내시고요. 이제 신금을 볼까요? 네, 신금분들은 오늘 정재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정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이 술토가 관대지가 되는데, 신금분들께. 회사나 사업장에서, 뭐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운세 보는 분들. 회사나 사업장에서 혹은 이제 자기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뭐 개인적으로 그냥 주말에 쉰다. 그러면 주말에 집에서 실수가 자꾸 일어나게 돼요. 연달아서. 실수가 연달아서 생기게 되고, 그리고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다행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설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주변 사람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다툼 수가 있어요, 오늘. 웬만하면 싸우지 마시고, 가라앉히시고, 자신의 감정을 좀 누르시고, 내 말이 비록 옳고 상대방 말이 그릇된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확 하고 직선으로 나가지 마시고, 좀 가라앉힌 다음에 며칠 뒤에 한번더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신금분들이 뭔가 이제, 억울하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타타타타 하시는 거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운 쪽으로.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식신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어떤가 하면 관대지에 또 놓이게 됩니다. 손발보다 마음이 좀 앞서는 날이거든요. 임수분들은. 내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오늘 움직여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본인이 비록 옳다고 하더라도 이 임수분들을 인정해주기보다는요, 아, 저 사람 정말 잘해, 정말 저 사람 바른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 되는 걸못 봐요 주변에서. 그래서 비난,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수분들 역시
오늘 마음 준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마음 공부. 마음 공부가 필요한 날입니다. 이제 계수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계수분들은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쇠지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곤란한 상황이 만약에 생긴다 하더라도 계수분들은 오늘 굉장히 말씀을 잘하는 날이에요. 본인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다다다다 하시는 그런 화려한 말솜씨가 오늘 발휘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본인의 능력이 또 아주 출중합니다. 그런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날이고요. 자신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늘 하루가 빛나는 날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나? 하고 주변에서 놀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정말 생긴다면.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오늘 일간별 운세를 또 진행해 봤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여러분들 더 풍성한 내용으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공부도 공부인데 그걸 좀 하고 있어요. 이제 방송 때 제가 계속 핸드폰을 켜서 핸드폰만 켜놓고 실시간 방송하다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지금 이것저것 방법을 좀 찾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접지 공사를 잠깐 좀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여기저기 지금 전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콘센트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 상황이 워낙 지금 오래된 주택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전기 도움을 좀 받고 계속 좀 테스트 중이에요. 아마 조만간에 좀이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컴퓨터에서 OBS 프로그램으로 깔아가지고 여러분들 채팅창도 보면서 좀 저의 이 PC 능력을 좀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되겠죠.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그럼 또 뵐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